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여름 이적 시장에 새롭게 영입할 만한 선수로서 놀랍게도 토트넘 핫스퍼의 에이스였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를 노리게 될 것이라는 토트넘 핫스퍼 1티어 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는 2013년 토트넘 핫스퍼에 입단하여 2020년까지 7년 동안 통산 305경기 출전, 69골, 90도움을 기록, 데스크라인이라고 불리는 토트넘 핫스퍼 4인의 핵심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높았었던 토트넘 핫스퍼의 에이스였지만 마지막 시즌에는 퇴업 논란까지 터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결국 인터밀란으로 이적하게 됐었던 선수인데요. 하지만 에릭센 선수는 유로 2020 핀란드와의 경기에서 심장에 문제를 일으켜 쓰러졌었고 심장에 제세동기를 달고는 뛸 수 없는 규정이 있는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를 떠나 이번 겨울 브렌트포드에 입단하면서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는데 최근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는 A매치에서 득점포를 가동시키는 등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 선수가 건강한 모습과 예전의 실력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브렌트포드보다는 더 큰 팀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들도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풋볼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전담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에 의하면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한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알레스테어 골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올여름 토트넘 핫스퍼가 볼 선수라고 말했으며 그들은 또한 미켈 담스가르드에게 관심이 있다고 믿고 있다. 에릭센은 유로 2020의 끔찍한 장면에 이어 축구계에 믿을 수 없는 복귀를 했다. 그는 브렌트포드에서 마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그는 두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국제대회 기간 동안 덴마크를 위해 빛났다. 그의 브렌트포드와의 계약은 현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더 타임즈는 브렌트포드가 이미 그를 이번 시즌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의 활약은 필연적으로 일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여름에 에릭센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낼 것이다. 그리고 알레스테어 골드는 스퍼스가 정말로 그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에릭센, 나는 확실히 스퍼스가 그의 플레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인지에 따라 다르다. 에릭센과 함께 그가 어디로 갈지 두고 보자. 토트넘 핫스퍼를 떠났을 때 에릭센과는 분명 다른 에릭센이 될 것이다. 분명히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멀리 떠나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일 것이다. 콘테 감독은 에릭센을 잘 알고 있다. 그는 토트넘 핫스퍼가 바라보는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레스테어 골드는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말했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여름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관찰할 것이며 브렌트포드에서는 에릭센을 잡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지금 토트넘 핫스퍼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선에서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부재한 부분이 크고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델리 알리, 탕기온 돈벨레는 결국 부진 끝에 팀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 핫스퍼에는 마땅한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 없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수비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인 피에르 에밀 호에비에르 그리고 로드리고 벤탄쿠르 두 명의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두 명의 선수가 보여주는 폼은 굳이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에릭센 같은 선수는 분명 한 명 정도는 필요한 타입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에릭센 선수는 2022년 6월에 브렌트포드와의 계약을 마치고 자유계약 대상자로 신분이 풀려나기 때문에 값싼 영입, 공짜 영입을 좋아하는 토트넘 핫스퍼에게 에릭센 선수의 영입은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영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인터밀란 이적 후 자신의 폼 자체를 토트넘 핫스퍼 시절만큼 끌어올리지 못했었던 에릭센 선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량을 만개시켰던 클럽인 토트넘 핫스퍼에서 다시 커리어를 시작한다면 익숙한 동료인 손흥민, 해리 케인 그리고 전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있는 만큼 환경 자체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팀이 토트넘 핫스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